네, 앞서서 강민정 캐스터가 NC소프트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는데 NC소프트 간밤에 이 자정에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앱마켓에선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여론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될 듯합니다. 계속해서 NC소프트의 주가 추이 잘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건희 차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담으면 좋겠습니까? 지난주에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 그 네. 이후로 바로 좀 탄력이 붙더라고요. 뭐 크래프톤도 뭐 사실은 좀 요즘에 다시 시중에 들어오긴 하는데 여전히 연기금 수급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괜찮아 보이고요. 조정이 다시 갈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은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결국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이제 보통 고객사량 매출이 요즘에 증가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이제 배기관 자동차 배기구 관련된 그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고 자동차 전장 부품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엔 자회사 100% 자회사인 세종 EV라는 회사를 통해서 수소 차량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공급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수소차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뭐 리튬 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게 상장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결국엔 이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 EV라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현대 제철과 함께 현대 모비스의 이제 수소차의 이제 핵심인 이제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스택이라는 데다가 스택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들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중심의 차량의 부품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신사업으로 진출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실적들은 좀 많이 안 좋아졌다가 2분기부터 지금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연내부터 이제 수소차가 이제 내년까지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영업이익은 더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주가는 지금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고 PBR 기준으로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1,4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됐는데 1,500원 이하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3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한 15,000원까지도 저는 보고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듣고 왔고요. 그리고 어제 좀 수급 부분을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장을 좀 유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3시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200억 원 정도로 잡혔는데 보니까 6시 이후에는 1,600억 원으로 정도 잡히더라고요. 뭔가 좀 시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수급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제 가장 큰 수급은 사실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더 컸고요. 일단은 기관들 중에서 결국엔 기타 법인이 매도를 한 3천억 이상 했는데 결국엔 그거를 가져간 게 이제 투신 쪽으로 나오는데 결국엔 내용 자체는 하나투자증권을 이제 하나자산운용이 단독 경영권 확보하기 위해서 비금융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그 지분들을 3,200억 정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200억이 반영되면서 기관 수급이 갑자기 확 플러스로 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기타 법인은 한 4천억 이상 매도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종가 무렵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을 더 매수하면서 삼성전자가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물량들이 종가에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 다행히 이제 외국인들이 한 그동안 매도세를 멈추고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가 아주 이제 소폭이긴 하지만 천억대긴 하지만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그 환율이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조금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은 좀 원활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